터키에 급파되어 현장을 취재 중인 저희 기자들은 시청자 여러분께 현지의 참상을 좀더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오늘도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터키의 현지에 김재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 흰색 텐트들이 보이는데 이재민들이 모인 캠프인 겁니까? 네, 저는 지금 아디아만의 이재민 캠프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는 이재민 800여 명 정도가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군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렇게 따뜻한 옷가지들도 널려 있고요. 이곳을 보시면 지금 생활용품과 실료품 등이 구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리아 적경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는 비교적 넉넉한 조달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허락을 받아서 한번 이재민의 천막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거듭게 되면요. 지금 가족들이 지내는 상황인데요. 저기 가족들 너머로 이불과 담요, 매트리스 등이 있는데 이렇게 잠잘 공간을 마련해 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이곳에서 구조와 복구가 끝날 때까지 기약 없이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아디아만으로 진입하던 도중 2km 이상에 이어진 차량 행렬을 발견했는데요. 모두 천막 등을 받으려는 이재민과 피난민들이었습니다. 난방기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재민들은 영하로 떨어져가는 야간에는 모닥불을 피워가며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구호물품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텐데 현지 치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진 발생 7일째를 맞아 희망이 사라진 일부 주민들은 서서히 슬픔을 분노로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치안 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석 달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악용해 범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물품을 약탈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70km 정도 떨어진 말라티아 지역에서 촬영된 화면입니다. 상점 선반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려던 두 명을 제지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마사이비키 뭐라는? 에? 네이션이즈 와 불다? 아, 나 즉. 지진 피해가 가장 심한 하타이 지역의 약탈 모습도 외신을 통해 전해졌는데요. 슈퍼마켓에서 가지고 나온 물품들을 자신의 차량에 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 중이던 독일 구조대는 현지 치안 문제로 작업을 중단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Wir haben aktuell eine sich leicht verschärfende Sicherheitslage, dass die Hoffnung, die man hatte, jetzt zunehmend schwindet und dass das diese Hoffnung dann auch in Wut umschlagen kann. 현지 당국은 경찰과 군인들의 순찰을 강화해 범죄 행위를 단속 중이지만 생존을 위협받는 이재민들의 상황도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터키의 아디아만에서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